사장님 저번에 마지막으로 2021년에 대박난 뒤로 꺼주셨던 돼지띠분들, 돼지띠분들 나이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27살 되시는 돼지띠분들 2021년에 운세가 어떤지. 2021년도 27살 돼지띠들 시험운도 좋고 이 사주들이 2021년도는 다양하게 이 사주들이 문이 열리는 사주예요.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인연에 짝을 많이 맺어지는 사주들이고 또 직장으로도 이렇게 직진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들이고 모처럼 이 사람 사주들이 이제 초운도 초년은 처음으로 들어오는 운이에요. 이 돼지띠들이. 그래서 2021년도는 이 27살로 좋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4년제 대학이라면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좀 준비하는 나이잖아요. 네. 취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취업의 운도 좋지만 시험의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애 운들은 이변이 많을 거예요. 이변이?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바꾸는 운들이 많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그런 그 짝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많은 인연들이 만들어지는 해예요. 27살들이 2021년도는 39대는 돼지띠분들 운세 어떤지? 뭐 2021년도 9수라고 해서 꼭 나쁘진 않아요. 이 사람들 보편적으로 39수에는 오히려 자기 하는 일들을 바꾸는 사람들은 꽤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영업이라든가 사업을 바꿔서 좋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9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분들 사주는 41살부터 자기 사주들이 열리는 운입니다. 사실은 직장에서의 뭐 운은 괜찮을까요? 굉장히 소심한 분들이 많아요.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100% 뱉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심성.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융화는 그렇게 잘 안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좀 외골수라서 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또 2021년도는 더 대범하게 사람과 더 가까이 더 많이 웃어주고 대화를 한다면 홀났다고 봐야 되겠네. 그 다음 이제 쉬운 하나 되는 데이트분들 운세 어떤지. 이제 시작이죠. 뭐. 인생의 시작. 나름대로 이제는 때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승진수들도 많은 사주고 그래서 2021년도는 승진의 운도 많고 자리 이동도 많고 문서를 사고 파는 문서 이변도 많은 사주들. 문서를 뭐 사놔서 좀 묵혀놓던 게 있다면은 파는 것도 좀 괜찮은. 팔고 사는 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새로 사는 문서가 또 값이 또 많이 올라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뭐 건물이나 집보다는 오히려 땅이 부동산 땅이 더 잘 맞는 사주고 인간의 조심은 많이 하셔야 돼. 한 번 믿으면 그냥 오장육부를 다 주는 성격들이 많아서 인간 조심하셔야 돼. 나 이제 63세 되시는 돼지띠분들 운세 어떤지. 63살 돼지띠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굴곡이 많은 분들이에요. 부모 형제의 덕도 그렇게 많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금전의 운들이 100% 열린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주들. 굴곡이 많은 사주들. 인간의 이별수도 많고 금전의 풍파가 많이 겪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모처럼 자기 사주의 마지막 운, 마지막 시국,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열리는 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던 분들도 다시 짝을 만나는 사주들이 많고 또 헤어졌던 인연들도 만나는 운들이 많고 많이 변했다고 해야 돼요, 이 사주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세 되시는 돼지띠분들 또 운세가 어떤지. 몸조심. 몸조심. 칼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우이. 위. 대장. 대장. 여자들은 극히 갑산성 허리들이 2021년도는 이분들이 정말 몸소 조심하셔야 돼. 정말 2021년도는 허리 하체가 진짜 조심하라는 해운년입니다. 극히 여성분들 더. 이런 거 좀 바꿔 가시는 방법도 있나요? 물론 뭐 무당이 100% 다 막는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꼭 높은 데서 낙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방에서 일어나다가도 낙상수가 올 때는 넘어져서 정말 마비가 오고 그러듯이 비켜갈 수 있는 비방책, 비술은 있죠. 그래서 사주가 너무 운이 좋을 때는 운을 안 받아줘도 그 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몸수가 사주 팔자에 내가 정말 안 좋은 행운년들 그럴 때는 좀 맞고 가시면 좋습니다.